천천히. 천천히 그려줍니다. 네. 늘 얘기해서 그림은 서두르지 않고, 네. 천천히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밝고 어두운 게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 잘 이제 나중에 조절해 가면서, 예. 자, 이쪽 부분은 좀 어둡죠? 어두우니까, 붉은색에서, 약간, 노란색, 약간 붉은 쪽으로, 살짝, 예. 그리고 이쪽은 아예 처음부터 좀 살짝 어둡게, 예. 물량을 좀, 예, 조절해 가면서. 이 참외가 여름 내내 정말 집에서, 예, 과일 걱정 없이, 예,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뭐, 달리기도 많이 달리고, 또, 먹을만 하잖아요. 그죠? 예. 먹을만 하니까, 예, 걱정 없이, 예, 한여름을 납니다. 자, 그러면 살짝 이제 명암을 넣어줘야 되겠죠. 저 지난 시간에 이제 수채화에서, 예, 어두운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 이제 크게 두 가지, 검은색을 만드는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예, 보통, 예, 파란색에다가 갈색을 섞는 방법, 아니면, 예, 초록색에다가 보라를 섞는 방법, 뭐 이런 걸 쓴다 그랬어요, 그죠? 자, 물을 많이 해서, 네. 여기 좀 어두우니까. 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어둡죠? 위에서 아래쪽에 어두운 부분. 살짝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밝은 부분이 이쯤 되겠죠, 그죠? 조금 더 어둡게. 자, 처리를 해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데일님. 반갑습니다. 네, 변함없이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 바보레TV님, 김시현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평면에다가, 예, 입체감을 주는 일이 명암을 넣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면에다가, 예,
입체감이라고 하는 그 느낌을 줄수 있을까? 예. 그런 거죠. 예.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채화에서 밝고 어두운 거를 표현한다든지 뭘 표현할 때, 예. 어느 정도 말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색을 칠해도, 예, 크게 예,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말라 있는 정도를 잘 예, 맞춰가면서 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밑에 예, 밑에도 또 그려보겠습니다. 예, 요즘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맛있는 과일을 먹기 힘든, 그런 날씨예요. 예. 이게, 과일 맛은 날씨가 많이 좌우하거든요. 이제 당도도 높아지고, 예. 날씨가 좋으면, 예. 해마다 텃밭에 참외 심어놓으면, 아, 10그루만 심어놓으면요. 뭐, 한 100개에서 200개는 충분히, 예, 따서 먹으니까 좋죠, 뭐. 예, 과일 걱정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예. 이 참외가 또 재밌는 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과일이잖아요. 예. 외국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고맙습니다. 아. 또 칭찬을 또 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또 좋네요. 천천히.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말랐을 거예요. 예. 굳어갈 때, 예, 보라색과 초록색을 이용한 그 어두운 표현. 예. 자. 살짝, 예,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해주는 게 최고 좋아요. 예. 명한 편이죠? 그 이제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예. 뭐, 그림을 그릴 때, 입시 그림처럼 꼭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예. 편안하게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림자가 있겠죠. 예. 그림자 표현.
네, 써니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리던 참외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못 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완성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다시 살짝 어두운 부분. 네, 김시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로 김시현님하고 햇살이님, 예, 즐겁게 인사 나누시고요. 네, 참외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참외를 수확하는 장면을 올려놨었죠, 그죠? 예. 그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예. 그때 찍어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참외 수박 이제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거는 대부분 이제 온실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노지에서 그냥 텃밭 하시는 분들이 기르실 때는 지금쯤 나오거나 지금보다 조금 일 요거보다 조금 일찍 나오거나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보편적이죠. 보통 심고 꽃이 펴서 45일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때 먹을 수 있으니까 뭐랄까 지금이 제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시중에서는 온실에서 대부분 재배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일찍 나오죠. 요새는 뭐 제철이라는 게 없어요. 다 제철보다 다 일찍 나오니까. 다 일찍 나와요. 뭐 참외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한겨울에도 나오니까요. 뭐
근데 참외하고 수박 기르는 거한 번만 제대로 익혀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재배하는 것도 편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또한 여름 내내 예.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가장 많이 이제 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 아들 순, 손자 순, 뭐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정도 처음에 이제 딱 익혀놓으면, 예. 그다음부터 뭐 좋죠. 그 환경에 따라서 그몇 가지만 딱 지켜주면, 예. 이 식물이 꽃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꽃은 이제 암, 꽃 안에 암술, 수술 다 있는 꽃이 있죠. 예. 근데 어떤 꽃은 예. 암꽃만 있고 수꽃만 있는 게또 따로 있어. 예. 아, 저요? 예, 써니님이, 예, 저는 직업이 교사입니다, 교사. 써니님이 저한테 대해서, 예, 여쭤. 예, 교사고요. 예, 초등학교 교사예요. 예. 지금 방학이라서, 예. 지금, 이제 다음 주 저도 계약해, 월요일 날 계약인데, 예, 시간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예, 좀, 시간이 좀 쫓길 것 같아요. 유튜브 하는 시간에는. 예. 교사들도 이제 유튜브 할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예, 방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면 예,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 방학이라서 요새 시간을 좀 내서 그전에는 그냥 뭐랄까요? 농작물 재배하는 거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예, 이제 올렸는데 아이들은 이제 실과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예, 텃밭도 가꾸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예,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예, 그림으로도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올린 거죠. 화가 생활도 했었어요 하기는. 했었는데, 예, 그건 아주 예전 일이고,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예, 했었습니다. 좀 답이 됐나요? 그리고, 예,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강원도다 보니까, 예, 참외는 보통 뭐한 지금 100개 넘게 땄으니까 예. 오시는 분 이웃집 뭐 우리 저희 가족 예. 다 나눠 먹죠 뭐. 그러니까 뭐 처남이 가까이 살거든요. 예, 어머니도 가까이 사시고 어머니 이제 뭐 드리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저희 이제 집에 놀러 오거나 옆집 주기도 하고 또 옆집에서 또 저희 집 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다 먹죠. 예. 그 뭐랄까 많아서 걱정은 안 해요. 많아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 네, 김시현님, 식사하고 오세요. 예. 참외는 이제 처음에 자라면 심어놓고, 근데 이제, 예, 텃밭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오래 해보니까, 아,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일찍들 심으세요.
막 그냥 뭐랄까 그 저기 텃밭에 막 봄이 되면 막 모종이 나오면 막막 심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들 심으셔가지고 냉해 피해 있고 봄바람에 막 싹이 꺾이고 그러거든요. 4월 달에 많이 심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온실이 아니면 4월 달은 좀 위험해요. 그럼 언제가 좋냐면 5월 달은 돼야 돼요. 어린이날 지나서 그때 심으시면 안전합니다. 참외수박 5월 달 지나서 심어주면 됩니다. 자, 3월 달에 심지 말고 5월 달에 심어라. 어린이날 지나고 그러면 좀 안전합니다. 수박 같은 경우도 올해는 수박값이 엄청 비쌌죠? 비싸서 진짜 뭐 뭐랄까 가격표만 봐도 겁날 정도로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뭐 저희들 뭐사 먹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올해 한 통도 사 먹진 않았어요. 한 10통 정도 따가지고 집에서 그냥 애플 수박 3그루인가 4그루인가 심었고요. 그 다음에 복수박도 한 3개인가 2개인가 심었고요. 그 다음에 굵은 수박 큰거 우리 시중에 파는 거 그것도 한 심었어요. 뭐 충분히 먹습니다. 그렇게 심어놓으면 그러면은 가지치기만. 애플수박 드시고 계세요? 애플수박이 상큼하죠? 껍질이 참 얇아요. 그죠? 얇고 상큼하고 맛있어요. 이건 드셔보신 분들이 이제 알죠.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먹기에 부담도 없고 참 좋아요. 봉화서 사가지고요. 애플수박이 좀 많이 달려요. 해보면, 그 부담 없이 그냥, 먹을 수 있는 크기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플수박이, 애플수박 좋죠. 그 다음에 복수박도 괜찮고. 그쪽 봉화 쪽에서 많이 재배하나 봐요. 복수박도 껍질이 얇고, 먹기가 좋아요. 애플수박이 약 향이 있잖아요. 당도도 높아요, 애플수박이. 모르겠어요. 저는 사서 먹는,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드셔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다가 사서 먹는 건좀 싱거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플 수박은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복수박은 약간 길쭉하고 크기도 복수박이 애플 수박의 거의 한두배 정도 돼요. 크죠? 복수박이 큽니다. 달라요. 복수박이랑 애플 수박은 아예 종자가 달라요. 저 올해 애플 수박을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는데 대만족이에요. 만족이어서 내년에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족합니다. 아주 올해 아주 만족했어요. 애플 수박. 사범대학 다녔어요. 미술은 이제 입시 미술은 준비를 했었죠. 대학 처음에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홍대 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었는데
예, 근데 부모님께서, 예, 나는 너를 그림 그리기만큼 돈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그림도 많이 배우고, 예, 그쪽에, 뭐, 소질도 좀 인정받고 했었는데, 예, 그래서 진로를 바꿨어요. 그래서, 예, 교사가 되는 길로, 바꿨습니다. 뭐 후회는 하지 않아요. 좋아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 즐겁게 또 잘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거 재밌어요. 아이들은 어떤지 몰라도 네, 저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방학이 이제 예, 이번 주가 끝이니까 예. 아, 뭐 이런 거할 시간 예, 조금 뭐라고 할까 교사가 좋은 점이 뭐냐면 굉장히 빨리 직장이 그죠? 아이들 그 점심 시간도 예, 근무 시간에 해당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잖아요. 예, 일반 노동자들은 그 시간이 근무 시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점심시간이 빠지죠. 그래서 9시에 출근하면 점심시간 빼고 해가지고 예, 6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 시간이죠. 근데 예, 저희들은 그 5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아침, 저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집에서 또 항상 학교가 가까운 곳에 제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 차 타고 5분 정도, 예, 요새 한뭐한 20년 가까이 차 타고 20분을 넘어가는 곳에 출근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제 집에서 가까운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 예,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 텃밭 바로 옆이니까 나가서 텃밭 정리하고 강아지들 뭐밥 주고 예, 그다음 연못에 잉어 밥 주고 뭐 그렇게 예, 아침에 풀벨거 있으면 풀좀 베고, 그렇게 정리하고, 예, 출근하죠. 그리고 퇴근하면, 여름엔 해가 길잖아요. 8시 정도, 한여름엔 한 8시는 돼야 어두워지니까, 예. 그때 정도 돼야 이제 어두워지니까, 예,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예. 아, 강아지 두 마리 있어요. 강아지 두 마리 있고, 한 연못에 잉어 한 20마리 정도 있고, 그리고 요새 길냥이가 또 찾아와가지고 자꾸 밥을 달라 그래가지고, 예, 길냥이하고 요새 친해지고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텃밭하고 그러는데 되게, 예, 여유가 좀 있는 편이죠, 시간적으로. 예. 리트리버인데, 굉장히 피가 어디 잡종이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실제 리트리버보다 덩치가 반밖에 안 돼요. 예. 반밖에 안 돼서, 짜리뭉땅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예,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는 예,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쪽에 할아버지께서 지금 못 키우시겠다고 데려왔는데 예, 하신다.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 이제 파양된 거죠. 그 보냈는데 그쪽에서 또못 키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예, 제가 데려왔습니다. 완전히
예. 그 종이 무슨 종이죠? 그 종에 따라서 약간 좀, 예, 다르잖아요, 그죠? 예. 아, 스피치요. 예. 귀엽죠? 그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몰라도 다리 짜리뭉땅하고 귀여운 애들 그런 애들이죠, 그죠? 맞나요? 제가 제대로 표현했나요? 아, 털 짧고 그죠? 에. 오, 털 길어요? 아, 긴 종이 있고 짧은 종이 있고 그런가요? 맞아요. 아, 털갈이 진짜. 아. 저는 이 짧은 종을 많이 본것 같아요, 털이. 그, 리틀버드 장모종이 있고, 단모종이 있고, 그죠? 예, 있는데. 털과, 저는 이제 바깥에서 기르니까요. 바깥에 이제 계집이 있는데, 예, 계집이 약한, 그래서 이제 평수를 좀 넓게 해줬어요. 두 마리가 좀 편하게 지내라고, 예. 아니에요. 지금, 예,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는 거, 예,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말하면서 그리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바깥에서 기르는데 한 강아지 집이 한 4평 정도 돼요. 4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예, 마음껏 예, 뛸수 있게 예, 그렇게 해놨는데 예. 그래도 좁더라고요, 그게. 예. 워낙에 강아지들이 이제 운동량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뭐 말하면서 그 이제 잠깐 뭐 집중할 때는 예, 집중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뭐 예, 크게 그림 그리는데 방해가 안 됩니다. 예. 상관없어요. 그림 그릴 때 예. 항상 늘 그렇게 100%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할 때가 있는 거죠. 예, 아, 저는 이제 강아지들, 그, 저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길렀는데, 몸매서 이렇게 하는 게, 아,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좀, 예, 아,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 이제 목을 풀어서, 예, 안에서 계집을 좀 넓게 해서, 예,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들끼리 뭐 근데 은근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중성화 수술 해줘야지, 예방접종 해줘야지, 뭐 어쩌다 이제 좀 아프면 좀 예, 병원도 좀 가야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애들이.
참나. 에이. 은근히 좀, 예, 돈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아이, 부담이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우, 70만 원이요. 저는 스케일링 보다는 저기 저 이제 자주 가는 족발집에 예,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뼈다귀를 갖다 줘요. 스케일링 대신 이거 뜯어라. 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얼만큼 맞는 말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 그걸 권하더라고요. 스케일링 보다 예, 어우 둘이면 140만 원. 그렇죠. 이렇게 큰 뼈를 줘서 좀 뜯을 수 있게 해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이제 뼈를 구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뭐 자주는 아닌데, 예. 한 달에 뭐한번 정도? 한번 넣어주면 일주일 갖고 놀거든요. 버득버득거리면서. 예. 아, 그거는, 예. 제가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개를 길렀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뼈가 그 뭐랄까요? 옛날처럼 특히 닭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위험한 뼈가 별로 없어요. 토종닭은 위험해요. 토종닭뼈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예. 요즘 뼈들은 그 아시죠? 닭이 예, 태어나서 100, 예, 5달 넘기는 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반년도 못 살고 죽는 거죠. 다. 그래서 뼈가 연해요. 그 조류의 뼈들은 삶으면 삶을수록 날이 서거든요. 예, 정말 그 토종닭, 전 닭도 이제 시골에서 닭도 길렀었는데, 예, 그 토종닭 잡아보면, 어우, 진짜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닭이나 뭐 이런 거, 예, 사 먹을 때 그거는요, 아유, 그거는 날이 서 있다고 얘기하기가, 예. 그건 날이 서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예. 그냥 아주 물렁뼈예요. 그래서, 예. 강아지들이, 그냥 부담 없이 씹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닭을 먹으면 닭뼈는 이제 그 짜니까 예, 간식으로 줘요. 닭뼈. 근데 여태껏 그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 작은 강아지들은 예, 창자가 작으니까 예, 걱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원래 그 토종개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것들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 강아지들 치석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제됐던 건한 번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병원에 간다든지 킥킥거린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이게 좀 너무 무식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예. 강아지들 힘들게 해본 적 없어요. 이제 차가운 거안 예, 먹이고 예, 그 물에다가 이제 살짝 예, 염분기 빼서 예, 그렇게 해서 주고요.
박수경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던, 마저 다 완성하지 못한 참외 완성하려고, 방송을 켰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요렇게 하고 이파리만 했는데, 오늘 이제 요 밑에까지, 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참외로 한번 꽉 채워볼까 해요. 이 부분을, 참외로. 이제 뒷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밋밋할 수 있어요. 밋밋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꽉 채워볼까 합니다. 네, 써니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대화 고맙습니다. 아유, 그 스케일링 얘기도, 저는 스케일링을 비용이 그 정도 하는지는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제. 이쪽에도 자, 여기 이제 살짝 이제 어두운 부분이니까 어둡게도 좀 처리 좀 하고요. 그다음에 흰 부분의 어두운 거는 조금 더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도 거의 안 쓰죠.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반려라고 하는 것은 뭐 반려자 함께 하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완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감이란 사랑스러운 장난감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안 쓰고 학교에서도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표현이 애완동물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반려동물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마 교과서도 이제 곧 반려동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참외를 앞에서 본 곳, 뒤에서 본 곳, 뭐 옆에서 본 곳,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위치에서 본 거에 따라서 색의 변화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고 어두운 부분. 자, 예전에는 이제 뭐 저희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에 해결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하던 그런 시절,
그럴 때는 뭐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좀 사치스러운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치스러운 표현을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음식 문화까지도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 그 생각에서 뭐랄까요? 바뀌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개고기 음식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개를 다루고 표현할 때 이제 그 옛날식으로 그죠? 그렇게 다루는 거. 요새 뭐 거의 잘못하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옛날 식으로, 물론 생각은, 그게 이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몸에 뱉더라도 자꾸 이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죠. 힘들 겁니다. 이제는 뭐 반려동물이 아주 보편적이 됐어요. 아주 보편적이 돼서 이제 뭐 반려동물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고, 진짜 옛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어이가 없는, 그죠? 그런 반려동물들도 있죠. 많죠. 그냥 애교로 봐줄 것이 아니라, 아, 저건 좀 너무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반려동물들이 있어요. 자, 이제 참외가 조금씩 조금씩. 완성돼가고 있죠. 천천히 그냥, 천천히 그려주면 됩니다. 계속 제가 이제 천천히란 표현을 쓰는데, 한 번에 큰 붓으로 한번 쭉 칠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살려서 해야 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림은 그런 종류의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잔 터치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터치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좀 재미없죠. 너무 노란색 중심이라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꽃이 막 노랗고 파랗고 막 이런 것처럼 얘들도 좀 그런 맛이 있으면 좀 훨씬 더 뭐랄까요?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밋밋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도 자.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것들은 약간 좀 색감을 죽여주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거리감을 좀 느끼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약간씩 어둡게 처리를 합니다. 식으로. 참외가 조금씩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귀농하시고 귀촌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채소를 가꾸는 몇 가지는 갖고 계신 게 좋죠. 그래야 텃밭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맛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채소 가꾸는 것도 재미가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좀 득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이제 득이 안될 수도 있는데 사 먹는 게더쌀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르는 재미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시장에서는 정말 빛깔 좋고 예쁘고 그저 벌레 하나 먹지 않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집에서 기르다 보면 그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사치예요. 그런 거다 골라놓고 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벌레 먹은 것도 먹고 못생기고 막 그냥 기형이 된 것도 먹고 근데 그게 그렇게 뭐야 이거 거부감이 들어서 못 먹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해보시면 또 그런 또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냥 또 시골에 살면 오이 고부라지 뭐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먹고 참외도 어떤 건 진짜 너무 크고 어떤 건 자꾸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텃밭에서 이제 재배한다는 것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텃밭에서 그런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각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따보면 아유 좀더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뭐 이럴 때도 있고, 어떤 건야 조금 더 익혀 먹어야지 좀더 익혀 먹어야지 이러다가 아이고 그만 새나 뭐 날씨 뭐 때문에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끼다가 참 그런 경우 뭐 많죠. 그게 이제 노하우가 몇 번씩 쌓이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텃밭을 운영하는 정도의 그런 재미있는 정도의 그거는 쌓는 거죠. 그래서 텃밭은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기도 합니다. 아, 재밌어요. 그리고 또 끝없이 또 신품종이 나옵니다. 끝없이 신품종이 나와요. 아주 뭐 적응을 하기도 힘들 정도의 신품종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박, 그 요새 뭐 애플 수박 이제 몇해 전부터 유행하잖아요. 애플 수박. 그 다음에 뭐 멜론 수박?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 통뼈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텃밭 참외를 먼저 시간에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은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이틀 전에 시작을 했는데 완성을 못하고 지금에야 이제 완성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저하고 소통, 뭐, 이제, 오신 분들끼리 소통할 때는 여러 가지 주제로 소통을 마음껏 하셔도 되고요. 저하고 소통할 때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농촌에서, 집을 짓고 산지 11년째 됐고요. 그래서 텃밭 운영하고, 거기다가 이제, 조그맣게 연못 파서 잉어도 기르고 그 물로다가 친환경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직업은 강원도 시골에 교사고요. 그 정도면 됐나요? 소개가?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거 궁금한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외를 그리고 있어요. 텃밭 참외. 이제 거의 한두 번만 더 따면 끝일 것 같아요. 참외를. 근데 참외는 한 포기에 심어놓으면 보통 한 포기에서 약 20개 정도를 따거든요. 물론 전문 농가들은 더 따겠죠. 근데 이제 텃밭 농가에서는 20개 정도 땁니다. 20개에서 뭐 날씨에 따라서 상황이 안 좋으면 그것도 또못딸때 있어요. 20개도 채못 따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농사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 사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예, 시골에 와서 또 사시기도 하시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즐겁게 또 살기도 저희도 이제 예, 저 말고도 가까운 지인들이 같이 이제 예, 이제 지인 바로 옆에 지인이 집 지면 이제 세 명이 되는데요. 예, 세 가족이 예, 이렇게 몸을 예, 같이 삽니다. 대부분 이제 집 평수는 뭐한 30평에서 한 5, 60평 정도 사이 되고요. 지금 오늘 참외로 여기를 꽉 채울 거예요. 이 화면을. 네. 참외로 꽉 채워볼 겁니다. 자, 참외도 뭐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참 다른 과일에 비해서 예, 변화가 별로 없는 색을 가지고 있죠. 예. 다른 과일에 비해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뒤에 있을 때는 약간 좀 흐리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예, 흐리게 표현해서 예, 좀 거리감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예.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물을 많이 써서 네. 뒤에 있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천천히. 자, 그림을 그릴 땐 천천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천천히 갑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죠? 그림이 이제 참에 뱉고 그려주고. 보통 참외의 골이,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돼요.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되니까,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어두운 색을 만들어서. 이 젖었을 때, 젖었을 때 표현해 주기 딱 좋은 상태고요. 이 말랐을 때는 또, 말랐을 때 맞게 또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살짝 이렇게 젖었을 때. 천천히. 이 뒤에 있다 보니까 색감을 살짝 죽여서 물량을 많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전체적인 표현이 아, 이거 좀 부족해. 더 해야 돼. 하는 판단이 나면 색감을 하나 더 올려주면 되거든요.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너무 진하네요. 살짝 좀 닦아줘야 될것 같아요.
가지고 근데 좀 어두운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약 대략 7, 80%가 돼 가나요? 약간 뒷부분이 지금 화면에서 느껴지는 것하고 그림으로 느껴지는 게, 색깔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거는 화면이 더 멋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화면빨을 받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화면보다는 실물이 더 좋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화면보단 실물이 조금 나 보이네요. 제가 지금 화면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노란색을 얘가 좀 잘, 못 담아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꽃도. 실물이 나 보입니다. 오늘은 뭘다큰 차이는 아니에요. 아주 약간의 그 차이인데, 약간의 차이입니다. 아주. 빨강하고 진초록을 섞어도 검은색이 나옵니다. 이게 보색이라고 그러죠. 서로 반대되는 색. 반대되는 색을 칠해도 이때는 지금 얘가 지금 대가 녹색이니까 약간 붉은 계열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꽃 편입니다.
살짝 끓여가지고요. 포인트로. 여기 지금 색이 거의, 예, 화면에는 잘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그림이 크게, 예, 이상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이제 포인트를 눌러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인데, 이 꽃이 드러나려면, 예, 배경이 되는 건좀 어두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눌러주고요. 그냥 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뒤에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들이 앞으로 툭툭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뒤에 있는 걸 살짝살짝, 예, 눌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좀, 뭐, 탁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예, 이렇게 눌러주면, 예, 거리감도 생기고, 참외의 그, 예, 형태감도 더 드러나고요.
정도. 뭐 그림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예, 그림자가 있는 듯한, 예, 그런 표현도. 이제 어느 정도, 에, 그림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참외 수확을 하고요. 찍은 사진이에요. 참외를 딱 수확을 하고. 올해는 뭐, 예, 참외 시큼 먹었습니다. 10개 심어서. 자, 이제, 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살짝 아웃라인을 살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그림에서 많이 쓰는 기법은 아닌데요. 그래도 살짝 한번 넣어서 더 뭐랄까 선명한 느낌을 좀 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꽃을 살짝 넣어봤고요. 먼저 그림에서 부분에도 부분이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왜 너무 좀 아쉽긴 살짝 아쉬워요. 너무 좀 약하다 그래야 될까요? 존재감이 너무 없다 그래야 될까?
약간 좀 누르긴 했는데, 그렇게 살아나는 맛은 아니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네, 그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인을 해야 되겠죠? 그림을 다 그렸으니까. 21, 8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참회는, 그림을 마쳤습니다. 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요. 늘 이제 그림을 마무리 지으면서, 함께 하는 것들 있죠? 지금까지 그렸던, 그림들을 같이 이제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림을 마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참외를 그렸고요. 네. 참외 전에는 늘뭐 보셨다시피 이제 그림 보여드리는데 풍경화를 잠깐 그렸어요. 풍경화. 자, 이거는 이제 속초의 청초호죠. 속초의 청초호를 요건 이제 프리수채화로 했던 거고. 요거는 약간 이제 저녁 때 해질 무렵에 그랬던 거고, 자 요거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속초 청초호의 야경이죠. 야경을 그린 겁니다. 야경을 그렸고, 아그 전에는 토마토, 토마토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졌네요. 아이고, 참나. 아직까지도 이 기계를 다루는 게좀 약간 서툴러서. 자, 그 다음에, 토마토. 포도 그림. 그 다음, 호박. 텃밭에서 자라는 것들을 이제 그렸으니까요. 자, 그리고 고추 그림. 그리고 그 텃밭가에 이제 우리 그 정원하고 텃밭가에 심어놨던 수국. 그 다음에 정원과 텃밭 가장자리에 자라고 있던 꽃을 꺾어서 심어놓은 꽃들. 그 다음에 이제 흰가지, 흰색가지죠. 흰색까지. 자, 그 다음에 감자를 캐고 그렸던 감자 그림. 이제는 뭐,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쭉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이 그림. 그 다음에 초창기, 세개 그림이 있었죠? 자, 블루베리, 자두, 그 다음에 1호 그림이었던 앵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자세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두 그림은 뭐늘 얘기했다시피 이제 첫 번째 그림이다 보니까
좀 아직 색깔이 탁한 부분이 많고, 너무 색깔이 또 화려하게 살았던 느낌. 좀 자세히 그리려다가 그림이 약간 좀 어두워져서 좀 아쉬움을 가졌던. 이거 이제 오이도 역시 그런 느낌의 그림이고요. 자, 여기 이제 이건 감자를 캐고 장갑을 벗어서 놨다는 거지. 자, 이거는 흰가지. 흰가지를 심어서. 가까이 한번 쭉. 요왜그 암수라고 수술은 왜 자르냐면, 특히 수술 같은 경우는 꽃이 지저분해져요, 두면.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화병에 꽂습니다, 보통. 자, 그 다음에 수국. 수국꽃. 그 다음에 뒤에 쭉쭉 뻗은 것은 독일북꽃. 자, 고추. 호박, 포도, 어이씨. 자, 그리고 이제 속초 김정인님이 실방을 하시면서 보여드렸던 거. 아, 그 다음에 아 이것도 있었네, 그죠? 수박. 와, 오늘 참외.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봐요. 예, 고맙습니다.